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6개월간의 이동과 준비 작업 끝에 처음으로 관측한 이미지 4장과 데이터 1개를 공개하였습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2년 7월 12일 오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첫 번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스맥스0723이라고 불리는 거대 은하단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은하단이라는 것은 여러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상호작용하고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약 46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단으로 이 사진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빛이 활처럼 휘어져 보이는 중력 렌즈 현상일 겁니다. 이 중력 렌즈 현상은 은하단 뒤에 놓인 훨씬 더 먼 은하에 보이지 않았어야 할 빛이 앞에 무거운 은하단의 중력에 의해서 활처럼 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중력 렌즈에만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진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임무 중 첫 번째 임무 기억나시나요? 우주 초기의 별과 은하를 관측한다는 것인데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은하들은 우리 우주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진 아주 초기의 은하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보게 될 엄청난 우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공개된 것은 사진이 아닌 관측 자료였습니다. 바로 외계 행성 WASP-96b의 대기 성분을 관측한 그래프였습니다. 외계 행성 WASP-96b는 지구에서 약 1100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목성의 반 정도 되는 기체형 행성입니다. 목성이나 토성처럼 땅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관측된 외계 행성의 대기 분광 그래프의 모양을 바탕으로 거대 기체 행성의 대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그래프에서는 수증기, 즉 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수증기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 행성에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강력한 분광 기능으로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자세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우리 지구와 꼭 닮은 대기 성분을 가진 외계 행성이 발견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로 공개된 이미지는 바로 우리 태양과 같은 크기의 별이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이미지입니다. 바로 행성상 성운인 남쪽 거리 성운의 모습이죠.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죽기 직전에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적색 거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별 바깥쪽의 대기를 뿜어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는 행성상 성운이 주기적으로 뿜어낸 가스의 모습과 함께 중적외선 관측 장비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던 내부에 쌍성을 이루고 있는 백색 외선과 동반성의 모습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왼쪽의 붉은 별이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죽어가는 백색 외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공개된 이미지는 슈테판 오중주라고 불리는 다섯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다섯 개의 이미지 중 오른쪽 네 개의 은하는 약 3억 광년 떨어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은하이지만 왼쪽의 한 개의 은하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약 4천만 광년 정도 떨어진 은하가 이 네 개의 은하를 바라보는 방향에 우연히 찍힌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착시 사진을 찍을 때처럼 바라보는 거리와 크기의 차이로 인해서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이미지에서는 은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은하가 충돌할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이 슈테판 오중주의 이미지를 통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우주의 절벽,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정말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이 용골자리 성우는 바로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별들의 요람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이 먼지 구름 속에서 태어나고 갓 태어난 별들이 밀어내는 강력한 항성풍으로 인해서 먼지들을 밀어내고 깎아내면서 이렇게 산맥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지역에는 무거운 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아직 이 무거운 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어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성운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모습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에 공개되었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이미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추가로 공개된 제임스 웹 이미지와 함께 별의 탄생과 죽음까지 별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